이게 된 대학은 진짜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리고 안 된 대학은 엄청 침울해지는 거고 지금 이제 유튜브랑 레인보우로 보실 수 있는 사진 하나 네. 순천대에 난리가 나가지고 돼가지고 이제 현수막을 그냥 몇 미터 단위로 다섯 개 이렇게 지금 걸려 있네요. 축제네요, 진짜. 네, 오늘 수능 본 수험생들이 이제 대학교 막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꽤 많은 곳이 유력한 확률로 당장 몇 년 아니면 십몇 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대학마다 성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입학하는. 그러니까 지표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학생들 간의 싸움으로 지금 번지는 이게 통합하게 되면 내가 여기 들어가도 돼? 이 사람, 이 학생을 우리가 받아도 돼? 막 이러면서 그렇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좀 더 밀도 있게 알아볼 이슈 짚어보는 뉴스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혜림 PD가 준비를 해왔는데 글로커의 대학 30 얘기네요. 대학 얘기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네, 대학 30곳을 뽑아가지고 학교당 무려 5년간 1000억을 지원해서 세계적 우와. 대학으로 키우겠다는 이름도 거창한 글로컬 대학 30 사업. 야. 이번 주 1차 대학 10곳이 최종 선정을 됐어요. 그래서 네네.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능이었죠? 네. 하필이면. 네, 정확하게 제가 어떤 사업인지는 아직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선정된 대학에 5년간 1000억. 1000억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라서 이 선정된 대학들은 지금 축제 분위기가 그러겠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축하드리고 정확하게 이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올해 봄에 빠르게 추진된 사업이에요. 수도권 사시는 분들한테는 큰 이슈가 아니었을 수 있는데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다. 그렇죠. 이게 된 대학은 진짜 난리가 난 거거든요. 난리 그리고 안 된 대학은 엄청 침울해지는 거고 지금 이제 유튜브랑 레인보우로 보실 수 있는 사진 하나 네. 순천대에 난리가 나가지고 돼가지고 이제 현수막을 그냥 몇 미터 단위로 다섯 개 이렇게 지금 걸려 있네요. 축제네요, 진짜. 네, 글로벌이랑 로컬의 합성어 글로컬. 이렇게 불리잖아요. 지역 생태계를 혁신하면서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겠다. 근데 저는 뭐 1년에 200억 가지고는 세계 수준의 대학까지 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엄청 큰 규모죠. 큰 규모죠. 특히 뭐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게 이 정도의 육성 사업을 한다. 이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지역에 있는 대학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 배경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면서 학령 인구, 즉 학교에 이제 다니게 되는 그 인구가 그렇죠. 쭉쭉 떨어져 왔는데 2020년부터 마침내 학령 인구가 대학 정원보다 적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를 시작했어요. 아, 인구 자체가 줄어드네요. 인구 자체가 줄어들죠. 네. 근데 대학 정원은 그대로면은 이게 추월하는 밑으로 추월하는 경우가 생기고 특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네, 학령 인구가. 그래서 인구가. 이 대학 관계자가 이 마의 구간이라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를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2-3년 사이에 급속도로 늘어나 버렸어요. 뭐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입학하면 아이패드를 진짜 준다. 야. 장학금을 준다. 뭐 이래도 안 오고. 그렇죠. 뭐 지금 개강 날인데 수업 받는 학생이 지금 단 두 명인 어떤 이제 수업 분위기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두 명 앉아 있으면 원래 폐강되는데 그러게요. 폐강이 안 됐다는 건 그거라도 소중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2021년만 해도요. 대학 입학 정원이 47만 정도 됐는데 4만 명이 미달이 됐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입학 정원을 못 채우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이 없는 학교가 학교겠어요? 그렇죠. 뭐 학교는 문 닫아야죠. 이게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무교육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서 등록금 수입도 부실할 거고 교직원 임금 같은 게 이제 또 체불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사정이 되게 안 좋은 학교부터 이제 좀 문 닫는 시기인데 문제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게 다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원 미달 대학이 아무래도 비수도권이 심각한 거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역에 있는 대학이 망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안타까운데 아래서부터 올라온다는 얘기죠. 지역 내 학생들도 가뜩이나 줄어드는데 그 학생들도 다 인서울대학 가겠다. 그렇죠. 네. 수도권으로 오죠. 네. 그래프 다시 보시면요. 2024년부터는 다시 조금 그냥 유지가 잠깐. 돼요. 학령 인구가. 그러다가 2032년부터 다시 훅 내려가기 시작해서 2040년대 보면은 2020년대 학령 인구랑 절반 수준. 야, 지금보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의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다랑 그 나머지 전 지역의
지역 국립대 있잖아요. 국립대만 합치면 전부 수용 가능한 수준이에요. 나머지 사립대는 필요가 없다. 다른 데 안 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안타깝지만 오늘 수능 본 수험생들이 이제 대학교 막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꽤 많은 곳이 유력한 확률로 당장 몇 년 아니면 십몇 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오늘 네. 수험생들이 이제 또 여기 입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사라진다니. 네, 뭐 얼마 전에도 뭐 8월에 폐교한 사례 소개드리면 보다 못해서 지금 임금 체불이 100억까지 가가지고 교직원들이 파산을 신청하기도 한 진주의 한 대학교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학교부터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입학을 했는데 갑자기 대학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입학하는 학생들은 아마 모를 텐데. 모르죠. 그 학생들은 또 무슨 잘못이고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근데 신혜림 PD가 보여줬던 그래프에서 나오듯이 정해진 미래였어요. 왜냐하면 학령인구라는 거는 18살, 19살에 대학에 가잖아요, 보통은. 그러면 18년, 19년 전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충. 그렇죠. 추계가 가능하죠. 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실 대학이 너무 많으니까 구조조정은 해야겠고 하다 보니까 거의 한 10년에 걸쳐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시도를 해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했다 그렇죠. 그러죠. 네. 네. 재정 지원을 딱 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립대들이 완벽한 사립대가 아니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 지원만 재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정 지원을 걸고 자 이런 식으로 정원을 감축하세요. 안 그러면 돈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정원 감축을 유도를 하거나 그럼 이제 등록금 수입이 줄다 보면은 재정이 약화된 대학들은 이런 정부 사회 목을 맬 수밖에 없으니까 더 따라야겠죠. 인기가 없는 대학들은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은 뭔가 평가를 해서 그래서 너네는 하위 평가 받았어. 질이 좀 떨어지네라고 하면은 아예 국가장학금 대출을 막아버리거나 학자금 대출이나 이제 그런 걸 못 받게 해버리면서 사실상 그러면은 학생들이 더 안 가겠죠. 그렇죠. 여기 들어가면은 그 국가장학금도 안 받는데 학자금 대출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사실상 이제 폐교를 이제 권장하는 것과 되겠죠. 이 두 번째 이제 굉장히 일관 뭐라 해야 되지 파괴적인 굉장히 방식. 파괴적인 방식이 네. MB 정부 시절에 딱 썼던 방법인데 경쟁력 없으면 그냥 퇴출이다. 근데 지금 그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죠. 이주호 장관이 그 MB 정부 시절에 이 교육 정책을 설계부터 집행까지 했던 맞습니다. 네, 교육부 차관도 했었고 장관도 했었고 뭐 그런 걸 모두 책임진 사람이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네. 네, 그러네요. 지금의 교육 정책 방향이 MB 때랑 좀 비슷해져 간다. 기조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올해 초에 이주호 부총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정부가 모든 대학을 살릴 수 없다. 그냥 완전 딱 잘라 말을 하고 그 발언이 있고 난 뒤에 가지고 나온 게 절묘하게 딱 그 3월에 또 1월에 발언이 있고 3월에 글로컬 대학 30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붐이 나온 거죠.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뽑히기만 하면은 5년간 1000억이지만 딱 30곳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은 과감한 혁신이다. 100개가 넘는데. 나머지 어떡하나. 그럼 나머지는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완전히 빡시게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 혁신은 건 뭐냐. 대규모 구조개혁 및 정원조정. 대학 간 통합 그리고 학문융합 학과 통폐합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걸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글로컬 대학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또 다른 형태의 대학 구조조정 사업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상 맞죠. 그 두 대학을 통합을 하면은 그 공동 신청했을 때 천억보다 더 주기도 해요. 인센티브 더 주기도 하고 통합해서 신청하면 네,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더 권장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지역 대학 입장에서는 이게 저는 오징어 게임인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윤정부 교육개혁 기조는 이 사업 외에는 거의 규제 그냥 다 풀어버린다 주의예요. 규제 풀어줄 테니까 대신 알아서 살아남든지 구조조정해서 없어지든지 그렇죠. 하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통합을 해야지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통합하겠다 살려달라 이런 대학도 나올 것 같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살아남은 이 오징어 게임에서 살아남은 승자 대학은 어딘가요? 30곳 중에 10곳이 먼저 뽑혔거든요. 강원대 강릉 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부산교육대 순천대 안동대 경북독립 도립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포항공대 한림대 이렇게 10곳인데 네. 지금 두 개 붙여서 말한 데가 있죠? 네, 그게 이제 4곳이에요. 4곳이 그 8곳의 이제 대학이 4곳이 된다 해가지고 최종 합격이 된 거고 아 그러면 다음 합격 노리는 학교들은 아 이거 진짜로 통합을 해야 되는 거네. 그래야 합격을 하는 거네. 통합해야 되는구나. 고민이 많아졌을 겁니다. 네. 그러면 대학을 아 뭐 합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치만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다. 제가 이 과정을 보고 있으면 이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같다. 아 진짜요? 김포랑 서울 편입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요?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B라는 대학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직어국이에요. 우리가 서울 말하는. 그쵸. 근데 이제 A라는 교대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그리고 C라는 직어국은 아닌데 또 다른 이제 조금 더 작은 규모의 국립대가 있다고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칠게요. A, B랑 통합을 할 수도 있고요. B, C가 통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불협화음이 너무 쩌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먼저 생각을 해보면 교대랑 직어구. 교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일단 가장 직격탄을 맞는 대학교예요. 지금 이미 그러고 있다고 하죠. 네. 교사가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A, B 학교는 야 우리 합쳐서 들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A가 아무래도 좀 사이즈가 작잖아요. 작죠. 그래서 B의 초등교육과로 흡수되는 방식이 조금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그럼 A 교대 학생들은 말도 안 된다. 결사반대.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예시가 이번에 부산대랑 부산교대. 그렇죠. 부산교대는 학생들이 내용도 몰랐는데 어떻게 갑자기 통합을 하냐. 가뜩이나 채용 규모 줄어드는데 이거 복수전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경쟁자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교대는 사실 좀 입결이 높잖아요. 수능 점수 높죠. 네, 그래서 또 이제 반대하는 걸 또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부산교대 학생들이 막 동맹 휴업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초등교육 복전하지 못하도록 막 요구를 한다거나 하면서 임시 봉합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 선정에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입시를 오래전에 했던 분들은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얘기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대학마다 성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입학하는. 그러니까 지표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학생들 간의 싸움으로 지금 번지는 이게 통합하게 되면 내가 여기 들어가도 돼? 이 사람 이 학생을 우리가 받아도 돼? 막 이러면서 그렇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근데 B 학교가 또 C 학교가 있잖아요. B랑 그렇죠. C랑 통합한다고 하면은 B가 입결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B가 또 통합을 맡았잖아요. 이제 똑같이 부산대가 예전에 밀양대랑 합쳐진 이제 이력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대학 구조 개혁을 못 버텨가지고 밀양대가 우리 통합하지 않을래 이렇게 했던 건데 부산대 학생들은 밀양 캠퍼스 학생 졸업장한테 부산대 이제 로고 박혀져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난리를 한동안 이게 지금도 뭐 진행 중일 거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네. 이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지역에 있는 캠퍼스 이름 들어가냐 마냐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데 그러니까요. 계속 갈등이 생기죠. 아 쉽지 않네요. 이게 또 교수 교직원 문제도 맞아요. 벌어질 것 같아요. 네. 또 일자리 문제기도 하니까. 네. 근데 뭐 이런저런 걸 다 떠나서 지원 예산이 너무 크고 이게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큰일 나. 일단 그렇죠. 통합하고 보자. 지원해보자 아~ 하는 거죠. 동아줄 내려온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러다가 이렇게 지금 갈등이 번지고 있잖아요. 학생들까지. 이렇게 갈등만 빚고 결국에 통합이 안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통합한 다음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통합을 전제로 돈을 줘요. 맞아요. 그러면 교육부는 지원금을 일단 회수를 하겠다. 이런 방침이기는 아~ 해요. 네. 아~ 회수한다? 네. 네. 4월에 걸고 하면 통합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그러면 이제 네 군데가 그렇다는 거고 네. 통합을 안 해도 합격한 학교들은 그러면 어떤 기준에 맞춰가지고 선정이 된 건가요? 지역 산업이랑 절묘하게 잘 연결을 했다. 특성화? 예를 들어서 한림대, 춘천에 있는 한림대는 1,000억을 의료 바이오 연구에 몰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경상국립대는 경남이 그 뭐 사천에 카이도 있고 우주항공, 뭐 방위산업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몰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제각각의 지역 산업에 연계된 무기들을 들고 나온 거고 보고서 잘 썼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대학 유형별로 또 보면은 전남대가 직어국인데도 탈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국공립대가 7개, 사립대가 3곳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립대들은 통합하겠다 해도 그냥 막 3개 막 묶어가지고 통합하겠다 해도 그냥 막 일찌감치 예비 선정부터 탈락해버리고. 아,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립대는 뭔가 경쟁력이 없다는 건가요? 아까 보고서 그렇죠. 잘 썼다고 네. 한 거잖아요. 아. 이제 그런 경쟁력이 뭐 딸렸을 수도 있고 뭐 아. 네. 그리고 뭐 사학법인들 합친 게 더 힘들 거예요. 맞아요. 그게 네. 되게 어렵기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에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수요자 중심 대학 구조 개혁을 주문한 바 있거든요. 이게 그 다시 달리 말하면 그냥 철저히 시장주의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역 대학들이랑 산업을 연계하는 게 특성화다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면 좋긴 한데 사실 그게 대학 평가의 기준이어야 되느냐.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의문이 남는 점이 있죠. 그렇죠. 대학이 대학인데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의대는 증언한다고 하잖아요. 아, 증언해야죠. 네. 그나마 그건 일관적인 네. 일관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수요자가 원하는 그렇죠. 의대 아니면 뭐 컴공 뭐 이런 아. 것만 그럼 남기면 될까? 인기 없는 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그러니까? 거기 출신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여기 지금.
근데 아까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이주호 장관도 여기 출신이죠. 그렇죠. 네, 바로 이제 그 관련 보고서를 며칠 만에 또 내요. 그래서 개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 구조 조정은 모든 지방 대학을 살릴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5년 내에 마무리해야 된다. 이게 5년짜리 계획이어야 그렇죠.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 방법이 뭐야 했을 때 수도권 입학 정원 제한 폐지. 지금 입학 정원이 제한돼 있는데 있어요. 그거 풀어버리겠다. 이게 절대 비수도권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 다 글로 더 몰리잖아. 더 그죠, 몰리죠. 그죠. 그리고 졸업생 연봉 공개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무슨 의미가 있는 정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대 좋겠네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뭐, 의대가 좋겠네요. 여기 안 해도 아니까. 네, 보이죠. 네. 그럼 나만 할 지역 대학도 그렇고 나만 할 학과 자체가 몇 개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래요. 네. 뭐. 뭐 사회학과 뭐 아 그냥 학과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슬퍼지니까. 뭐 우리가 나온 학과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실 대학도 많지만 지역에 사실 괜찮은 사립대도 전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제 주변 이제 사람들만 봐도. 그리고 대학 자체가 경제 효과가 엄청 유발돼요. 일단 대학이 있으면 상권이 일단 생기는 그쵸, 거고 그쵸. 대학이 있어줘야 젊은이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활기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교수들도 그래요. 똑같이 인문학이 됐든 기술이 됐든 그 지역에 연구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수로 이제 임용이 되면은 그러면 그 지역에 머물러 있게 해서 그 지역 특성화 연구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지점도 있고 수도권에 있는 학자가 갑자기 와서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균형 발전이다. 지방대 살리기 정책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얘기들을 다 비롯해가지고 맞아요. 안전망, 다각도 접근 이런 거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이 글로컬 대학 30에 존재한다. 하지만 네. 지켜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죠. 좀 너무 많고 대학이 좀 사라져야 되는 대학들도 분명 있지만 있죠. 되게 다각도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건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천억 들여 지원하겠다는 글로컬 대학 사업이 뭔지 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신혜림 PD, 조석영 PD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해 주세요.